안녕하세요. 컴퓨터스리입니다. 삼성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문의를 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빠르게 하려면 SSD 교체가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무턱대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얼마나 속도가 느린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부팅도 굉장히 느려요. 포맷만으로도 조금은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래 지속은 안 돼요. 그래서 SSD 교체로 하시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 체크도 한번 해봤는데요. 하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성능이 문제라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 컴퓨터에서 이제 기존 하드를 빼내고요. 그 자리에 이제 SSD를 넣어드렸는데, 부피도 굉장히 작고 안정성도 크게 향상되죠? 충격에도 강하고요. 속도는 당연히 빠르겠죠? 내부를 보셔도 기존의 하드 디스크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커요. 이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졌고요. 그다음에 성능도 좋아졌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내부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열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걸로만 해도 좋고 할것 같아요. 메모리는 올린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어요. 근데 SSD 교체는 굉장히 효과가 크죠. SSD 교체를 했으면 이제 포맷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설치된 그대로 이제 윈도우 7로 설치를 해드리고요. 설치된 후에는 최적화, 그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인터넷 연결까지 다 해봤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 고객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도 이제 좀 놀래시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처음에는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솔직하게 비추했어요.